개인적으로 한 10kg 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한 10kg까지는 무리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무리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고 있죠? 헬스장. PT를 등록을 하러 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PT 트레이닝. 진짜 선생님 붙여가지고 진짜 빡세게 한번 해볼게요. 레알 다이어트. 리얼 한 달 15kg 프로젝트 시작한 거 있죠. 읽어보시고 설명이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만에 지방을 둘이 합쳐서 30kg를 빼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건강을 해치니까 최대한 건강하게 빼는 쪽으로 인바디를 한 번씩 하지. 한 번만 더. 오, 홍콩에. 오케이. 체중 조절을 보면 네. 12kg를 빼야 되는 거고 네. 13kg를 빼야 되는 게 네. 인바디에서 권장 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방을 빼라. 싹 다 지방이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한테 일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일이에요. 분명히 밀당을 늘리는 일. 미리 늘려가야 먹방을 잘하지. 자. 업무를 좀 봐볼까? 아니 무슨 업무를 봐. 맛을 보는 거겠지. 오조 성무예요 이게. 아 가보자 지옥으로. 난 진짜 하기 싫어. 그 뭐 얼마나 운동 쪼가리 좀 한다고 그게 뭐 힘들겠냐? 나는 그런 느낌이야. 빨리 선생님이 친해지고 싶어. 그냥 그 같은 그 헬스테인으로서 근육적인 느낌, 근감대라는 게 있어. 나레이션 하나만 할게. 이때까지만 해도 대열은 앞으로 닥칠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여섯. 아 선생님. 선생님. 근데 너 선생님 되게 예쁘시면 어떡해. 아이 뭐 헬스를 뭐 씨 좀 런웨이로 다니야. 그때까지만 해도 기동이는 자신에게 다칠 미래를 몰랐다. 이름만 알고 이름만 알고 내용만 아 오늘 필이 아파든? 몸이 가벼워? 그냥 뭔가 오늘 딱 느낌이 와. 오늘은 운동을 잘하는 날. 돌려. 가세요. 가서. 오늘은 운동을 잘하는 날. 어. 와. 이제 헬스장 딱 왔고 이제 이분이 재열 씨를 해주실 이제 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 아름다우신 선생님.